내가 예전에는 유연했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도 유연해가지고 일상적으로 어렸을 땐 다리가 이렇게 어깨 뒤로 이렇게 걸어지니까. 모카형 액체설. 모카형 유튜브. 블루, 이리 와. 뜯지 말고 이리 와. 점프, 옳지. 얌전한 건지 얌전하고 싶을 때만 얌전한 거라서. 아, 몸뚱아리. 더러운 몸뚱아리 같으니라고. 아, 하루 종일 잤는데 왜안 빠지지? 아, 내가 돌아다닌 거랑 뭔가 별개라고. 아, 진짜 멀미약 때문인 것 같아. 원인이 저거밖에 없어. 약간 몸뚱아리가 아픈 피곤함이야. 아, 너네는, 나, 그, VR 때도 알겠지만은, 내가 자세를 좀 항상 불량하게 앉아있어. 얌전한 자세를 잘안 해서. 사람은 과하게 자도 많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배터리 과충전되면 고장나는 것 마냥. 근데도 허리가 안 아픈 건 허리가 지금 몸무게 지탱을 많이 안 하고 있어서가 아닐까. 지탱할 그 체중이 얼마 없어서. 방송인들 좀 덩치 큰 사람들은 허리 다 아파하는데. 스트리머병 생각보다 많아. 척추가 안 남아, 나 척추가. 저 신무기 알다니요. 아, 나좀 덩치 큰 사람 만나면 확실히 내 다리 하나가 그 사람들 팔뚝이야. 내 다리가 팔뚝에 달려있어, 애들이. 아, 10시간 운동하는 넘게 헬스하는 얘들은 내 방송하는 게 주변에 허리가 안 와. 멀쩡하면 혹시라도 그냥 건드면 인간 부술 것 같아. 자체가 실제로 만나면 옆에를 피해 다녀. 그래갖고 내가 반응이 너무 재밌어갖고 옆에 붙어 다녔어. 장목도 형보단 튼튼하겠다. 맞아, 맞아. 마동석 씨 병아리 못 만지는 거 마냥 옆에 못 붙더라고. 걸어 다니는 병원비인데 무서워하지. 걸어 다니는 합의금. 부러뜨리면 나오지. 20년 놀려 먹어야지. 아, 그때 다쳤던 기억이 막 이러면서. 아, 여기가 아픈다 이러면서. 아, 외상후 스트레스. 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안 건드는 이유 중에 하나지. 어쩌겠어.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상대가 더 법적으로 내가 이긴다. 아, 뼈 부러진 듯. 너무 아파. 와! 와우! 진짜 개봐. 와, 너무 아파. 아, 생각 못했어. 아니, 무의식 속에서 다쳤다는 자각을 못해가지고. 아, 아파. 아, 아픈데 그냥 그 손을 이렇게 문댔어. 막. 아! 어휴, 어찌 사람이 맨날 하루도 빠짐없이 부딪히네. 상황 묘사하려고 그랬는데. 저 정도면 리을은 단련이라도 됐겠다. 아, 나 방송 원래 캐브 안 켜도 이지랄하긴 해요. 저봐 저봐, 고양이가 가끔 멍청한 짓 하는 거랑 하는 짓이 똑같잖아. 내 다음 병신 시월. 형이 항상 부딪히니깐 처음엔 형이 걱정됐는데 이젠 책상이 걱정된다. 책상이라 합의금 못 뜯어내죠? 몰라 시발, 이렇게 태어났나 봐. 나 그래서 무릎도 존나 멍든데 많을걸? 아, 맨날 어디저기 박아가지고. 나 근데 깁스나 붕대는 안 감아봤다? 놀랍게도. 나 뼈는 튼튼해. 피부가 약한데 뼈가 튼튼해. 뼈는 원래 튼튼해요, 똥멍청이. 아니야, 아니야. 그, 뼈만 튼튼해. 세게 부딪히면은 부러지긴 하겠지? 야, 근데 예신왕초 세게 부러치면 니들도 부러지잖아, 시발. 어차피 부러질 힘으로 때리면 부러져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래서 뇌 수술 안 했잖아. 그 머리뼈는 안 부서지고 안에 피만 고여서. 어? 아, 몰라? 얘기 많이 했는데? 괜찮아. 잘 살아있어. 그때도 잘 살아있었어. 아무렇지도 않게, 와! 와! 나 기억 잃어버렸다! 와! 와! 내 안에 피고여, 이때! 와! 이러면서. 근데 그때 머리 다치고 약간 반동으로 성적이 떨어지긴 했음. 그리고 머리 한번 다치니까 주변에서 너무 오냐오냐해졌음. 아, 이거 신기하다는 사람도 많던데. 다리가 의자 위에서 저렇게 접어져? 막상 해보면 될 수도 있어, 너네도. 아, 근데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 신체 구조적으로 남자가 안 되는 자, 여자는 되는데 남자는 안 되는 자세 있었던 것 같은데. 앉는 자세 중에. 그냥 구조적으로 아예 안 되는 자세. 그게 이거냐? 아니야, 이거는 반대쪽까지 해야 그거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 한쪽만은 되지 않을까? 채팅창에 비명 지른다. 얘들아. 얘들아, 괜찮아. 응급실 불러야 될것 같아, 얘들아. 2023년 3월 5일. 투수들은 모카형의 다리를 따라하다. 그만. 남자는 구조적으로 우물어 앉는 것도 못함. 항상 다리를 벌려야 하지. 그거는 좀 케바케긴 하던데. 그거 말고 아예 불가능한 자세가 있대. 뭐였는지 나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아예 불가능한 자세가 있었는데. 다리 찢기는 그냥 그거 아님?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있는 거 아님?
손바닥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거 밑으로 내리는 거. 나 이거 시간 주면 늘려져. 기름칠이 필요한 맞아. 내가 예전에는 유연했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도 유연해가지고 지금은 굳어서 그 굳은 근육만 풀면은 늘어나. 그래서 금방금방 늘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손이 이렇게밖에 그 이렇게 내렸을 때 이렇게밖에 안 닿다가 한 30분까지인가?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닿는 금방금방 늘어나. 근육 좀만 풀면 금방 유연해지. 일상적으로 어렸을 땐 다리가 이렇게 어깨 뒤로 이렇게 걸어지니까. 모카형 액체설. 유연했었어. 지금은 많이 굳었어. 아 그건 안 돼. 이건 안 돼. 돌아가는 거 자체는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360도 돌리지 못해. 어렸을 때 그 엄지 떼는 마술 있잖아. 그거를 진짜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 정말 클 때까지 꿈에도 몰랐다.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쑥 떼더라고. 난 그래서 진짜 엄지손가락 떼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 원래 뇌 빼고 하는 대화가 시간 잘 가서 그럼. 그냥 새벽 감성에 이러겠다가 야 근데 그거 뭐였냐 이러고 진짜 의식의 흐름 그냥 그게 이 방의 메인 디쉬지.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너무 좋다. 아 나도 이제 슬슬 갈까 생각 중. 맞아, 마비노기 덤바튼 같은 느낌이다. 그냥 쓸데없는 얘기 떠들떠들하고. 이 방송도 잘 안 꺼지지만 시청자들이 채팅창에서 망령마냥 남아있는 게 제일 신기하지. 아니, 나이 먹고도 이러고 있을걸? 아이고 그 저수 양반가 뭐 가요금 몇 시 온다 그랬어요. 그때 돼서도 라 때는 말이야. 우이 1개월 리액션이 없었다. 물결표 이 말이야 하고 있어. 그 3자리 2개월 수 되면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 아 씨발 3자리면 어떻게 읽어야 되지? 다스로 묶을까? 그러게. 야 트위치 그때까지 안 망하려나 모르겠다.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하다. 망하면 어디로 가냐고. 뭐 어디로든 가겠지. 이러다가 이제 막 게임 세계에서 만날 수도 있어. 메타버스로 살자. VR챗에서 만나는 거 개오반데. 아니야 이제 특코한테서 서버는 하나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아 솔직히 내 방이면 줄만하다. 아 요새 막 틱톡도 날리고 틱톡도 철수한다는 소식 들었어 너네? 어디 유엔이랑 어디에서 보이콧한다고. 아 유엔이란다. EU 맞아. 유엔이란다 씨발. 유엔은 국제 그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도 틱톡 그거라던데? 나가리라던데? 아니야 한국 틱톡 은근 많이 해. 꼬맹이들이 많이 해서 그렇지. 늙은이들. 라떼는 말여 물결표 카카오 스토리였다고. 늙은이들.